오랜만에 양곤 실시간 풍경 거리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토요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. 이제 양곤은 미얀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하루에 뭐 200명 후반대에서 300명 초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양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. 참 한국은 지금 거의 뭐 7,000명대를 넘었던데 참 신기하네요.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미얀마가 훨씬 더 열악한데 진짜 이게 거의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절반 이상이 거의 마스크를 뭐 착용 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제 양곤에도 겨울 시즌이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지금 제일 좋은 때죠. 이제 우기 끝나고 잠깐 덥다가 요즘에 거의 아침 기온이 뭐 한 15도에서 17도 정도, 그 낮 기온이 뭐 30에서 33도 정도 되는데 바람 불면은 거의 뭐 시원한 날씨고요.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좀 쌀쌀하다는 느낌까지 드네요. 근데 이제 미얀마 현지인들은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거의 두꺼운 자켓이나 뭐 털모자 쓰고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. 가끔씩 뭐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양곤이 이게 제일 뭐 상업 중심 도시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. 근데 소수민족이 사는 먼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교전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높이로. 꽤 꽤 아니네. 또 아니네. 랑킹 안에 뭐 보면 뭐라 디자인 지금 특히나 여기 홀라인다야 이쪽에 지금 도로 정비 사업이라 해야 됩니까? 이 도로 주위에 막 무허가로 지어놓은 불법 건축물들이나 뭐 가게들, 그 다음에 뭐 현지 나무로 움막을 지어가 사는 사람들을 전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는 작업을 뭐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아마 그래서 저 도로를 차단해 놓고 그쪽에서 막 철거 작업을 했나 봅니다. 아, 경찰서. 경찰서 앞이라 가지고 또. 겁은 많아 가지고 또 뭐라도 와서 막 던질까 싶어서 경찰서 주변을 아예 뭐 둘러싸가 출입을 못 하게 해놨네.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드리는 영상이라서 자막이 없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